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새로 다림에서 출시하는 M스튜디오 P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편안한 라이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M스튜디오 P가 왜 필요한가, 왜 M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I스튜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번 했던 E스튜디오의 대중화 기술, 그리고 이번에 M스튜디오 P, I스튜디오 모델로는 300 모델입니다. 저는 이제 새 그 스튜디오 와이즈업 1호라는 점을 가산 디지털역 앞에 6번 출구에 건너자마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화, 어디나 누구나 와서 방송할 수 있다, 방송국을 꾸밀 수 있다, 혼자서 스마트한 방송,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컴퓨터를 터치 하나로 되게 해서 매뉴얼을 주지 않는, 이렇게 복잡한 핸드폰을 샀는데 매뉴얼이 한 20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만 핸드북 하나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스마트 시대의 장비는 아주 스마트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M스튜디오 P를 가지고 지금 하는 많은 우파, 좌파, 뭐 파도 많습니다. 뭐 무슨 뭐 혁명파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가 공유한 유튜브 시대의 신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배경에다가 이것을 그리고 있는데, 이 장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은 다 자동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악을 조금 줄이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다 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실을 빨간색 리본이 있는 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제일 첫 번째는 교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마트 방송의 첫 번째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튜디오를 만드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그 아주 원터치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M스튜디오는 다소 전문적인 기능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쓰기에 너무 많은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거 없겠는가 해서 만든 것이 M스튜디오 P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사무실 옆에서 많이 조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교실, 세상이 교실이다. 뭐 태어나서 성숙하면서 다 교실 같은 거죠. 배우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텔레 원격 5G니까 현장까지 가는데 순간 이동이 되는 퀀텀 이동. 제가 지금 여기 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십니다. 그 문 본부장님, 또 화이통 주장하는 우리 부장님, 또 이수부 대표님, 내일 아침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오시면 우리 새 사무실에서 한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챌린지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의 방송 장비들을 써서 하고 있는 방송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의 차별점, 스마트 방송 장치와 전문 방송 장치의 차별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소한 지금 어떠한 뉴스룸, 종편방송 혹은 이 우파 좌파들이 하는 방송 이상을 혼자서 멋지게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크로마키, 제 벽이 이제 칠한 데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공간에 지금 나오는 것은 배경과 이런 걸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일 첫 단계로 해야 되는 스튜디오 변경을 해보이면, 우선 제가 이 화면에 제가 쓰고 있는 이 M스튜디오 메뉴를 보여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에 그 몇 가지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이어라고, 3D 레이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상 레이어, 벽 레이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한번 이 벽을 한번 넣게 되면, 벽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스케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제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터치로,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벽을 선택해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컬러도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를 쓰게 되면 그 벽이라는 그림을 다른 데서 만들어서 크기를 조정해서 여기다 넣어서 맞춰야 됩니다. 아마 잘 아는 트라이캐스트나 이런 걸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메뉴만을 가지고 이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벽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제가 한번 이 벽을 조금 크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쉽고 편한가를. 이런 벽 그림을 여기에 하나 선택해서 이런 벽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구할 수도 있고 뭐한 5불 10불 주면 파는 많은 스튜디오들이 있죠.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안에서 만약 이런 스튜디오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그 스튜디오 한번 보여주면은 이 방이 이렇게 변한 것이 됩니다. 그 컬러를 이렇게 변해서 스튜디오를 할 수가 있죠. 또이 스튜디오를 조금 더 키워주거나 줄여줘서 이 배치를 하면 그 느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레이어를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처럼 앞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엠 스튜디오에서는 이것을 입체적으로 멀리 가까이 놓으면서 이 카메라가 들어가고 나갈 때에 입체감을 주는 3D 실시간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이제 원하는 대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창문이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했다 하면은 이 스튜디오하고 저 뒤가 지금 이좀더 넓게 창문을 크게 하자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 지금 빨간색이 애니메이션이 보이고 있는데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그 밖에 벽을 보이겠습니다. 이 벽을 보인다는 것은 저 뒤에 그 하늘이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저 뒤에다 배치한 겁니다.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한 그림을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주를 놓으면은 그 우주 공간인데 한번 멀리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 라이브 방송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줘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옆에서 좀 그래서 잡음이 있는데 이렇게 우주 공간을 만드는 거 안에 벽을 창문을 바꿔서 만들어 갈수 있고 아주 텅빈 창문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벽도 되고 이렇게 바꾸어서 그런 공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레고 조립형 벽과 바닥과 창문과 책상을 마음껏 변경시키는 방식에 의한 3D 가상 스튜디오, 가상 교실 제작 방식 특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뭐 이런 벽 대신에 요즘에 뭐 여러 우파 좌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꼭 이렇게 뭐 공간 개념의 것이 아니라 이제 벽도 이렇게 좀그원그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석양이 있는 데를 만드는데 이때 석양의 칼라가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서 키우거나 줄이거나를 다할 수가 있고 이 석양이 그림이지만 이 뒤에 이렇게 은은하게 지나가는 효과를 넣을 수 있게끔 뒤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합성하게 하는 특허를 또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하도록끔 이제 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 벽에다가 그냥 그림 한 장을 넣어 보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름을 넣으면 하늘이 있는 게 되고 또 그냥 이런 파란색을 넣으면 파란색이 있게 되고 뭐 여러 그 장면만 넣으면 장면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지금 우파 좌파 방송들이 꽤 하고 있고 OBS나 이런 방송 것들을 써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실제 방송국에서 이것을 통해서 종편이다 혹은 그 지상파다 하는데 쓸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여기다 담아서 누구나 쓸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방송 스튜디오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멋있게도 만들어지고 또그 형태의 사이즈를 여기서 조정도 하게 하고 키워드 주고 이렇게 바꾸고 칼라도 포토샵 없이 여기서 변화시키면서 그 느낌을 만들어주게 하는 장치. 또 여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책상이 바뀌고 책상의 사이즈나 크기도 현장에 맞게 바꿔주면 되도록끔 되는 모두가 원터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한번 전체 화면을 바꿔보면은 이 화면이 크게 돼서 이 여기다 책상도 벽도 저 뒤에 그 배경도 또 가상 칠판이 칠판이죠. 칠판도 이런 걸다 손쉽게 원터치로 하게 하는 장치. 그런데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장면 전환이 카메라 스위칭이죠.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게 거의 2초, 1초 무지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영화를 보고 있지만 실제 거기 대화를 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드라마에서도 10초 이상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오래 가게 되면 지루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을 잘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눈을 감는 건 영상이 이 굉장히 많은 그 CPU, 우리 브레인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감고 자는 거죠. 그런데 교실에서 만약 이 영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선생님 자주 움직이시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보게 하고 선생님과 눈 맞춤 있게 하고 하는 것은 교실 강의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듯이 저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제 얼굴이 커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보이는 것에 사람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치 안에서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를 더 크게 하는 거죠. 사람이 커질 때는 모니터를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는데 이 모니터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 가상 스튜디오에서 모니터에다 어떤 이런 그제 노트북에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테레비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몇몇 그 방송을 하는 뭐 우파 좌파 분들이 이렇게 놓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카메라를 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면이 같이 사람과 함께 커지게 된다. 즉, 지금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빼고 하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M 스튜디오, I 스튜디오에서는 가상 전자 칠판이라는 정의를 해서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크고 칠판이 작다. 작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칠판을 돌려주기도 하고 또 휘어줘서 요즘 뭐 커브드 하면 비싸지 않습니까? 커브드를 다 하게 하는 3D 엔진으로 마우스 하나로 움직이게 한 기능을 통해서 장면, 카메라맨들이 어느 장면을 카메라를 보면서 강사와 모니터의 크기를 잘 배정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이 M 스튜디오, Y 스튜디오에서는 항상 이 강사와 자료 화면을 상대적으로 만들어 주는 세팅을 손쉽게 하게 됩니다. 자, M스튜디오에서는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할때 어떻게 합니까? 손석희가 나오고 어깨걸이라고 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깨걸이에 여러 가지 ENG 카메라를 만들어 찍어온 거 자료들을 올리고 자막을 보이는 것이 방송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도 이 어깨걸이 내용을 변화시켜가면서 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스위처 믹서들은 매우 복잡하게 장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1장면 선생님 크게 나오는데 이쁘게 하자. 2장면 프레젠테이션 칠판과 선생님이 같이 나오지만 칠판에 조금 집중하게 하자. 3장면은 칠판을 더 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화면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방송에 쓰고 있는 전체 화면 뉴스 아나운서 얘기를 하고 스크린이 커지게 그냥 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방송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다림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방송 장치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조금 더 우리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저 배경을 그냥 이렇게 간단한 화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바닥일까요? 이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를 넣어보면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은은하게도 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은은한 배경도 할 수 있고 다른 그림으로 아까처럼 그냥 이 간단한 동영상을 넣어주면은 이제 동영상 이미지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뭐 빨간색으로 하려면 빨간도 되고 그냥 간단히 이런 배경으로 해서 편하게 해도 되고 또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걸 넣어서 그냥 은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책상이 지금 이제 파란색이 조금 안 어울리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으로 지금 이 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주면은 약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내용이 여기 쉽게 원터치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직접 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작은 환경에서 스마트폰에 한 7인치도 안 되는 거를 1시간 동안 쳐다볼 때에 그 장면들이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부분에 편하고 쉽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림에서 들여서 지금 M스튜디오라는 장치는 종편이나 지상파나 또 어떤 데서도 할 수 있는 스위처 믹서 버추얼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방송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잠시 찍었던 내용 중에 제가 이 스마트 강의교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강의실에서 포인터를 바꾸게 되면 포인터가 지향하는 데를 보듯이 마우스가 올라가면 학생들은 자연히 그 칠판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제가 이 포인터로 움직이게 되면 그 화면이 커지게 돼서 학생들이 여기 집중을 하게 되고 이때 만약 선생님이 없는 화면 지금 이제 많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가려지니까 강사는 편한데 학생들에게 사이 집중도와 몰입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선생님이 작게라도 그 공간에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강의를 하시면 손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얼굴이 움직이고 이 제스처가 또 다른 랭게이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능하면 녹화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방송에서 하듯이 스위처 기능 여기를 크게 해서 거기다 나는 이런 화면도 보이고 이런 제가 나오는 장면도 보이고 뭐 이 스크린도 보이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지금 이 다림의 기술에서는 선생님과 칠판을 교실처럼 느끼게 해서 교실에서 듣는 수업을 지금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본 것과 여러분이 제가 있는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하는 듣는 것을 비교했을 때 이 방식이 절대 못하지 않다고 하면 우린 그동안 교실에 가야만 됐다. 강의를 하러 교실에 가고 들으러 교실에 가고 수업을 들으러 유학을 가야 됐던 스마트 시대 이전에 기술, 다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기술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와 지금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만약 강의하시는 분이 제가 주장하듯이 그냥 포인터만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해서 강의실 강의보다도 더 편하게 이 강의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 교실,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이 된다. 그래서 그런 교실을 우리는 스마트 강의 교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가능할 때의 교실은 전 세계가 스마트 교육장이 되고 학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지금 5G 시대로 되게 되면 제가 하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 댓글을 달듯이 실시간 교실이 전 세계에 만들어져서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참여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는 웹 2.0 이제 그것이 인공지능도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되는 웹 3.0까지 전개되는 시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느 곳이나 들려줄 수 있는 스마트 클래스가 되고 거기에 저는 텔레짜를 집어넣어서 원격 실시간 양방향 교실이 가능하다.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 단지 댓글만을 보고 있지만 제 앞에는 모니터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 모니터들을 보면서 한쪽에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나오고 또뭐 100군데의 사람이 다 나와서 양방향 실시간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천명만 명의 방송이 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은 이제 스마트 세상이 교실이다.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은 모든 이러닝 전시회에 가면 다 스마트 교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교실이 왜 우리가 위키피디아나 또 전문 학술지에 정의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스마트 장치를 교실에서 쓴다는 생각으로 언급되어졌기 때문이고 저는 새로운 터미널로지로 스마트 강의 장치가 아이스튜디오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300, M스튜디오로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에서 제 방에 와도 저걸 보고 여러분 있는 데서 보게 되는 스마트 교실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마트 VR 교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육의 중요한 체험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 현장을 가서 보고 느끼고 우주 공간을 체감하고 미국을 가보고 툰드라 기후를 느껴보고 하고 있는 가상 체험을 지금 전 세계에 리얼 360과 같은 360 비디오가 유튜브로, 비미오로, SNS 세상에 무수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360 비디오는 여러분에게 HMD를 통해서 세상을 다볼수 있게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CGV 극장에 만들어 놨던 4D 극장 최어 기술을 더 범용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이 장치에 타서 유튜브에 그걸 보면 모션이 발생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니지 않는 현실감이, 현실보다 더 현실감이 있는 체감을 하게 한다면 이제 이 엄청난 우주 공간, 지구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을 그것이 현장도 그렇고 날씨가 변해도 그렇고 또 계곡에 가도 볼수 없었던 많은 만약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에 가면 다 그랜드 캐년을 볼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을 볼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나오다 보면 거기 IMAX 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IMAX를 보게 되면 여기 63 빌딩에 있는 IMAX 영화랑 똑같은 것을 틀고 있습니다. 이제 이 IMAX보다 더한 360 현장을 전 세계인이 참여 공유 개방으로 올리고 있는 컨텐츠를 만약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는 교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장치를 텔레콥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텔레자를 붙인 교실과 클래스와 강의 장치와 텔레자가 붙어있는 헬리콥터의 뜻을 두고 이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세상, 정말 4G도 놀라웠고 LTE도 놀라웠는데 이제 갑자기 5G 시대가 돼서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제가 여기서 그냥 일반 빌딩에서 쳐보니까 100Mbps의 다운로드, 70Mbps의 업로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속의 통신망이 그냥 핸드폰에도 사무실의 네트워크에도 될 때에 이게 도대체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ISDN이 나오길 기다리는 모뎀 30kbps, 50kbps의 천리안 시대에 있던 사람이 엊그저께 같은데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이 킬로비피에스에서 메가비피에스로 되는 2001년도의 초고속망에서 지금 기가비피에스를 보면서 순간 이동이 되는 파일도 내용도 비디오도 4K도 8K도 되는 이 가슴 벅찬 네트워크 소통의 시대가 완성돼 있는 세계를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한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다 보여주고 다 알려지고. 요즘 뭐 검찰 개혁이다, 뭐 조국이다 나오는 내용들도 다 세상에 밝혀지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사실만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스마트, 폭풍, 혁명,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옛날 우리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튤립 혁명이다, 자스민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동이 무너지고 아프리카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에게 이런 교실과 현장을 보게 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희 다림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의 개념이 프레젠테이션은 미팅룸에서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교실에 가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은 강당에 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불현듯 퀀텀 이동이 돼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전 세계로 순간 이동이 되게 하는 퀀텀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위한 강의를 위한 강의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방송 장비를 활용해서 할수 있지만 그 방송 장비들이 방송 전문 인력용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누구에게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선생님이 자유자재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게 포인트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어서 만든 장치가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다. 아이스튜디오는 현장에 USB에 파워포인트를 가져오든 노트북을 가져 연결하는 순간 그냥 강의하시면 된다. 그것을 목표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동영상이 종편이나 지상파에 만드는 많은 사람이 작업을 해서 만드는 수준 이상으로 그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려는 챌린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VR과 AR과 AI와 이 기술들을 다 집어넣어서 다음에 네 개의 교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방송 스튜디오, 학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12,800개의 K-12 초중고가 있고, 대학이 또 380개 이상이 있고, 그 안에 스튜디오들이 약 14,000개에서 5,00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4만 5천 개나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약 10만 개 이상의 고가의 스튜디오들이, 고가라고 하면 뭐한 1,000만 원급 스튜디오들이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12,800개의 K-12 방송실에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의 학생들이 왜 학교 방송실에 있는 카메라와 학교 방송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유튜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이러닝의 강의를 만들고 무크 강의를 만들라는 문교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의, 무크 강의는 프로덕션사를 통해 가지고 고가의 돈을 들여서 코스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강의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정보를 주고 제작은 프로덕션사가 하고 있는 이 웃지 못할 현실이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스튜디오의 방송실에 이제 다림이 제공하는 책상, 지금 제가 있는 책상입니다. 높낮이가 조정되고 하는 높낮이 조정 책상 안에 모든 장비를 집어넣어서 소위 부조정실, 이 조정실이 컨트롤룸이 항상 스튜디오 밖에 있던 것을 없애고 그냥 이 안에 이 책상 안에 장비를 다 집어넣어서 아이스튜디오를 넣어가지고 앞에 있는 두 개, 세 개의 모니터에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원격 인터뷰를 할수 있는 공간을 한 시간 안에 만들어주는 장비를 개발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스튜디오 셀프 자동 방송실이라고 하고, 이곳에 서서 할 때는 여기 가서, 앉아서 할 때는 여기 앉아서 하게끔 스크린에 벽에 이 도배지를 샥 붙이면은 순간 크로마키, 또이 천장의 조명을 LED 조명을 바꿔주면 순간 방송 스펙에 맞는 칼라 템퍼러처, 밝기가 만들어지게 해서 서서 할 때는 이 모니터를 가지고 앉아서 할 때는 여기서 하는 방송국을 만드는 새로운 유튜브 셀프 방송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TV조선, 여기도 우리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한 것인데, 이런 비디오월, 요즘에 비디오월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이
다 만들어지게 해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든 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곳의 메시지를 그동안은 한번 발표하면 녹화되지 않고 그것이 휘발성으로 날아갔던 강의들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저장하고 길이 후세까지 갈수 있는 방식의 방송국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방송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스스로 노력하면 충분히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카메라 액션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저처럼 방송을 할수 있는 최소 단위의 가장 간단한 방송국을 저는 아이스튜디오 300이다, M스튜디오 P다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방송 모니터 안에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이 모니터에 이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이고 아까처럼 보이고 지금 그 파워포인트 믹서 환경을 보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파워포인트고 여기는 스위처 여러 가지를 보이는 거고 여기엔 장면 전환이 돼서 이 화면을 보면서 여기서 간단히 내용을 바꿔가면서 강의를 할수 있게끔 하면 그것이 이쪽에 나오게끔 되는 그런 방송 툴을 만들어서 초보자도 직관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파워포인트 파일이 지금 이렇게 직접 올라올 수도 있고 제 노트북에서 보이는 것 같은 노트북 화면, 이 화면에 노트북에서도 올라가게 되고 파일도 올라가고 이런 카메라를 보일 수 있고 스위칭이 버추얼 모니터에 나오면서 그 모니터를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스위칭을 일반 스위칭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림에서는 프리젠테이션용 스튜디오를 위해서 소위 어깨거리 환경을 아주 가변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서 M스튜디오에서는 3개의 VR 씬만 가지면 충분히 된다. 또 M스튜디오 좀 고성능에서는 4개, 그 다음에 12개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 것이 저희 아이스튜디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방송실에서 방송을 혼자서 누구나 장비 운영자 없이 본인이 하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용이하게 되고 내용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이고 이 강당과 교실에서도 어떨 때는 500명, 어떨 때는 1000명, 때로는 50명이 앉아 있는 교실과 강의실을 우리가 스튜디오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술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칠판이 있고 프로젝터가 있으면 됐지. 다른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스마트 혁명에 의해서 교실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바꿔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하고 보고 제 얼굴을 보고 있는 내용이 제 얼굴이 커지는 것이 만약 강의실로 간다면 이것이 큰 프로젝터 100인치, 200인치로 간다면 선생님 얼굴은 5배, 10배 커지고 선생님이 카메라를 보는 눈빛은 모든 수업 학생들과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강의실의 강의 장치는 이제 변경돼야 된다. 강당에서 강의를 할때 많은 강사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프로젝터를 켤때 조명을 꺼서 강사가 안 보이고 스크린만 보면서 오디오가 강의가 됐든 현재까지의 모든 교실과 강당은 변화돼야 된다.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도 이제는 변화돼서 1000명이 성도들이 목회를 들을 때 LED 스크린에 선생님 목사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스크린에 좀더 멋진 장면들로 전환되고 그 장면을 보는 내용이 스마트 세상에 보존되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오피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하면은 컴퓨터에 워드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오피스의 강사와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의 내용과 표정이 함께 담기는 동영상, 지금 제가 하듯이 파워포인트와 제가 있는 것으로 컨텐츠화가 되어서 자료가 컨텐츠가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담은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컨텐츠를 이제 원격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오피스. 오피스는 이제 문을 닫은 사무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전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오피스는 교실처럼 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하듯이 하는 방식으로 바꿔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오피스, 노트북이 노트북 하나에서 자료를 만드는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 전 세계가 방송 스튜디오로 연결되는 노트북 오피스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간, 사람이 모이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대화를 나는 모든 공간은 지금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이다, 원격지를 체감하는 것은 드론같이 날아다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텔레콥터, 다름이 만든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타서 그것을 보게 되면 평생 여러분이 갈 수 없었던 수많은 곳을 원클릭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의 텔레프레젠테이션을 큰 의미를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 혁명은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치에 나오는 화면 같은 것을 기존의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보여서 강의를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집중도가 높게 만들어지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TV 화면이나 프로젝터 한 대에다가 원격지 학생들을 혹은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댓글들을 담아놓게 되면 그 내용이 강의실을 더욱더 스마트하게, 버추얼하게 같은 공간에 수업을 여러 군데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실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방식과 이 스마트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간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데 어찌됐든 이 편하게 라이브니까 제가 이게 정해진 각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개념이 가서 강의하고 들으러 갔던 개념에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 퀘스천, 그 질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에 저는 감히 이 다름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원격지와 화상회의가 거의 무상으로 스카이프든 줌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순간 이 강의실에 보는 학생들과 똑같은 장면이 마치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실에서 대형 스크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처럼 원격지에서도 보게 되고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노트북 하나를 통해서 이쪽의 학생을 보여주고 이쪽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다 보여줌으로써 양방향 질문과 대답이 되는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되며 그 수업 교실에 안 온 학생들은 스마트 클래스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댓글을 적는 비록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끼리는 질문 대답을 하는 양방향 실시간 수업이 되고 딜레이가 거의 없는 실시간 질문 대답이 되지만 스마트 교실인 사람은 지금 페이스북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소 몇 초의 딜레이가 있게 보면서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왜 교실만은 모든 것이 회의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켜고 얼굴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 다 하는데 반해서 아직도 학교와 교실은 모여야 된다. 유학은 가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칠판에 하듯이 스마트 칠판에 하는 방식이 존재해 오지 않았고 이것은 방송 전문 인력과 방송 전문 기술이 들어가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만 그것에 다름의 새로운 특허 기술들과 새로운 기술들을 응용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강의, 스마트폰으로 하는 강의로 원격 교실이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교실이 바로 스마트 교실이다라는 정의로 볼 때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는 스마트, 텔레, 프레젠테이션 장치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전 세계는 하나의 교실이 virtually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미 되어져 있는 모든 방송실에 아이스튜디오가 들어가면 순간 그 방송실은 스마트해진다. 이 얼마 안 되는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그것도 한 시간 안에 다 만들어서 변화가 되는 순간
거기는 24시간 불이 켜지고 서로 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고 선생님이 이러닝 실시간 방송실이 되는 공간이 변하도록 모든 것을 개발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방송은 이 TV조선 앵커의 시선이나 버추얼 뉴스룸이나 손석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카메라 액션과 이 장면 전환과 여러분이 만든 파워포인트를 보여가면서 하는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스마트 오피스는 노트북만 갖고 다니는 여러분 오피스에다가 그 노트북을 다수의 성능이 높은 것을 쓰게 되면 크로마키가 있으면 지금 제가 하는 시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탑재돼서 이 노트북 안에서 이루어지고 다소 조금 나은 카메라를 쓰면 더 멋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걸 쓰더라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 환경으로 사무실 구성하고 또 여러분 사무실에 그냥 고정된 컴퓨터에 이것을 설치해서 오피스를 완성시킨다. 지금까지의 오피스는 공간의 문을 닫으면 폐쇄된 오피스였다고 하면 아이스튜디오가 설치된 오피스는 전 세계와 소통하고 방송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는 그러한 오피스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의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방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거기가 전부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소통되고 검색을 통해서 전문 지식이 모두가 찾아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이 이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차 안이든 기차 안이든 비행기 안이든 공항이든 거기서 여러분은 전 세계 어떤 학생과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오피스로 새로 정의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아이스튜디오 오피스는 그 아이스튜디오 오피스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들을 선생님과 합성해서 가상 교실의 아름다움과 같이 전 세계로 가게 하는 방식이고 지금 저는 크로마키를 쓰고 있지만 크로마키가 없는 데서도 소위 AR 믹싱이라는 다림의 역시 또 다른 특허 기술에 의해서 기존의 스위처 믹서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실 강당들을 보면 항상 강당에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강당에 계신 분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거지 그 사람 자료가 보러 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개성과 그 사람의 캐릭터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계팀이 가서 카메라를 잡고 테레비 모니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당은 미완성 스테이지를 가정하고 만들어집니다. 강당의 스테이지는 누구나 거기에다가 앞으로 쓸 사람들이 와서 장식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강당의 트렌드가 뭐냐면 큰 스크린 LED 화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LED도 가격이 저렴하지만 프로젝터도 놀라운 속도로 화질이 좋아지고 밝기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약 7,000 루멘스짜리 두 개를 가지고 3m, 12m의 스크린에 이 화면을 보이고 이번에 11월 1일에 하는 울산 정보원에서 강당에 1,000명이 모이는 강당에 대형 스크린을 1시간 안에 피고 거기다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이 스마트 강당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 강의를 할 때 느낌이 어떤가, 거기서 발표하시는 분과 거기서 그 강연회를 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변화와 기술의 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 더 아름다운 발표장을 해서 발표하시는 분도 또 그것을 듣는 청중도 정말 멋진 예술 극장에서 보게 하는 극장 같은 대형 무대를 만드는 걸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두 개의 밝은 프로젝터 또 이 제어하는 이 컨텐츠 스위처 카메라들을 포함해서 불과 5천만 원에 다 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당 솔루션들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만 개의 미완성 강당을 완성시키고 거기에 프랜카드도 거기에 보이는 내용도 다 그냥 누구나 가서 그날 그래픽으로 넣고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서 새로운 강당을 디파인하는 다림의 스마트 강당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술로 우리가 스마트 교실은 이 소통하는 5G 네트워크화에서 원격지와 여기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 이 앞에 스크린에는 다른 교실들이 보이고 선생님 강의는 모두 교실이 함께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MIT에 있는 학생, 스탠퍼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여러 시도를 통해서 입증을 해왔고 이러한 방식의 스마트 교실이 멀티 국가 학교, 공동 양방향 수업이 가능한 새로운 복음 전파의 시대가 될 수 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 자교회들이 연결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서 이쪽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목사님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는 정말 과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아니라 수천만 원대에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로 이 프로젝터나 이런 것이 있게 되는데 이 강당과 교실은 LED와 같이 너무 밝으면은 이 집중도가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LED는 픽셀이 3mm마다 있어 점으로 가고 있고 발광 다이오드를 쓰는 것이지만 프로젝터를 써서 4K, 8K로 길게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은은한 가운데 이 장면이 나가게 되면 정말 멋진 교실, 멋진 강당이 만들어지고 멋진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강당, 스마트 교실 솔루션은 큰 강당, 이렇게 강당이 있는데 여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앞을 전체를 다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커다란 발표자와 자료가 마음껏 나오게 되는, 또 이렇게 교실이 넓은데 이 수업의 학생들은 사실은 이게 상당한 강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설계식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스마트 교실화로 바꿔야 된다. 이것은 시급하고 100명이 듣는 소중한 강의실, 1시간을 100명에게 하면 100명의 100시간이 되고 있는 이 강의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텔레콥터의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이 농협에, 저 농협 본점에 이렇게 설치돼서 아마 이번 달 다음 주까지 계속 한 지금 한 달 반 이상을 이 VR 투어로 독도도 보이고 제주도도 보이는데 독도를 보고 이거는 이제 해양조사원에서 만든 독도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모션을 줘서 체감 효과를 느꼈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현장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 파워포인트에 이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이 비디오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다림 텔레콥터 부활 수학여행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행글라이더 가는 거, 이거는 스테레오스코픽으로 보이는 거, 또 이거는 지금 거기 보이는 건데 이건 더 큰 게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는 거, 제가 이것만 이제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타신 분들이 독도를 이렇게 이제 그 드론으로 들어가서 보이고 거기에 타는 것을 똑같은 모션으로 만들어서 수학여행 한 거죠. 여기서 그 보신 분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독도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 버추얼 트래블 기술을 제가 그 아바타가 나올 때 이제 시뮬라인이라는 회사, 저희가 만드는 회사죠. 거기가 가서 영화를 보게 했다면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드는 이 텔레콥터를 가지고 이렇게 느끼고 체감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요건 2인승, 4인승, 6인승, 8인승, 9인승으로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행사나 축제에 어디든지 연락만 하시면 저희가 촬영, 컨텐트 이런 것을 제공해서 축제장의 핵심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 안에 다양한 내용들 제가 파워포인트 켜보면은 이 5G 텔레클래스라는 것을 관광지에도 강의실에도 컨퍼런스 센터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스위스에도 이것을 설치해 나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다림이 만드는 VR 세상의 신나는 정보와
신나는 관광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길은 내용을 했는데 이제 다림이 만든 이 M 스튜디오라는 것은 뭐 I 스튜디오는 더 그렇지만 다양한 환경의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보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학교에서 은퇴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나이가 드셔서 이 경로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소중하게 담아서 이 지구촌 역사에 함께 그분들이 느끼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담아놓는 그러한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뭐 즉흥으로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런 것도 많았겠지만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격려와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